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오늘 조금 멀리 나왔는데요. 네, 광화면 황금리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네, 이 하얀색 단층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이 주택이고요. 보통 이 주변은 주말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. 네, 주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, 주변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산골짜기 네,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형이고요. 오시는 길이 조금 돌아요. 좀 돌아서 오기는 하는데 막상 도착하면 굉장히 쾌적한 네,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그러면은 본 매물 진입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앞에 한 5m 도로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포장 도로 잘 되어 있고요. 네, 이쪽으로 이렇게 네, 들어오시면 되시고요. 네, 양측에 이렇게 지금 차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포장하시면 되시고, 지금 이 경계 따라서 하얀색 철제 펜스로 네,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경계 확인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고요. 네, 되어 있고, 주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안 되고, 대문을 반드시 열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주차를 포장된 부분, 이제 정화조 매립된 부분인데요. 네, 여기다 꼭 주차를 하셔야 돼요. 두 대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우측에 주택이 있고요. 자,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하시고 쭉 오시면, 정면으로 오시면 이제 메인 마당이 있고요. 네, 좌측에는 이렇게 야외 수도가도 있고요. 조경수들이 뭐 군데군데 있기는 하나, 네, 뭐 잘 돼 있다고는 네, 말씀 못 드릴 것 같고, 잔디 같은 경우 관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, 관리는 잘 돼 있네요. 네, 주변에 이렇게 경계 아주 세로 장방형의 그런 아주 길다란 네, 길다란 모양의 토지네요. 네, 마당이 꽤 넓습니다. 넓은 마당이고요. 여기 이제 경계 끝에 가면 물이 이렇게 또 흘러요. 네, 이렇게. 여기 이제 나중에 차후에 뭐 관을 매립해서 네, 또 성토하시면 마당으로 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물이 흐르게끔 놔둬도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지금 펜스가 약간 조금 지반이 약해서 네,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. 이런 부분은 이제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외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, 바로 주택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야산인데 네, 굉장히 좋네요. 산속에 이렇게 좀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네, 딱 어울릴 것 같아요. 네, 건물에 이제 야외등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하얀색 네, 페인트로 지금 칠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데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예, 그래도 깔끔해 보이죠. 흰색이라서. 네, 외관 이 정도 보시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현관 입구 이쪽에 보시면 또 아담하게 이렇게 데크 시설 시공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정면에 흰색 붙박이장으로 신발장 네, 이렇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바닥은 이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. 좌측에 중문이 3단 슬라이드 도어로 아주 넓게 빠져 있네요. 네,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입니다. 네, 거실이고요. 보시면 벽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벽 두께가 한 80cm 이상은 돼 보이네요. 네, 굉장히 두꺼워요. 두껍고 이중 창호에 이중 유리 단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네, 그런 티가 팍팍 나네요. 요런 지역은 목조주택 지으면 정말 얼어 죽습니다. 정말 추워요. 근데 철콘이라서 그나마 단열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거실 넓은 거실 있고요. 자, 거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. 자, 거실 좌측에는 이제 안방입니다. 네, 안방 방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또 직진하시면 바로 드레스룸. 드레스룸에는 시스템 행거로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.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. 좌측에 안방의 욕실입니다. 네, 욕실, 욕조 있고요. 천장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 마감되어 있고, 저기도 좀 이렇게 예, 화장실에 또 창을 또 길게 빼셨네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화장실 있고요. 자, 안방 보셨고요. 다 나오셔서 바로 좌측에 또 보겠습니다. 좌측에 돌아가면 주방이 있습니다. 네, 주방이 있고요. 아일랜드 식탁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이나 뭐 가구들, 붙박이장들,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다 화이트예요.
대부분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컨셉을 잡으셨고요. 한샘 주방 가구로, 아니 한샘 브랜드로 다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, 냉장고 자리와 또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또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세탁실입니다. 세탁실.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이렇게 돼 있고요. 네, 이렇게 잘 돼 있네요. 자, 주방이었고요. 이쪽은 이제 건물 바로 뒤편, 뒤편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. 네, 있고 이제 현관 이쪽으로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우측으로 돌아오시면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작은 방. 네, 창은 남동향으로 잘 빠져 있고요. 네, 이쪽 부분 굉장히 좋네요. 작은 방 하나 있고 방 옆에 또 작은 방 하나 더 있습니다. 붙박이장, 이 방은 또 붙박이장이 넓게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네, 건물 뒤편으로 창문이 빠져 있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옆이 이제 1층 거실 욕실입니다. 예, 네, 오히려 안방보다는 거실 욕실이 더 아담하네요. 역시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 되어 있고요. 여기도 길게 창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. 네,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요. 네, 방 3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, 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, 네, 그런 주택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저는 그럼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